시드가 굳이 높아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시드가 낮으면 낮은 대로 그 안에서 그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드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내가 이 정도면은 그냥 단타 쳐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타의 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뭐 내가 무슨 뭐 어떤 테마 타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 듣고 막 해봤자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 따라서 추격하겠다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거 보면은 좀 과하게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 못 뚫고 이제 여기서 오늘 유지 안 되면 이렇게 다시 꼬라박는 거예요. 진단키트 팔아가지고 얼마 돈 남겠어요. 실적 반영이 안 된다니까. 눈치 있는 애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 팔고 있는데, 눈치 없는 애들은 지금 여기 또 고점에서 물렸겠죠. 왜냐? 유사 투자 남은 애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야, 고점 여기 있는 거 바닥 다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뻔해요. 바닥 다지긴 뭘 바닥을 다져. 그냥 아무 다진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이제 뚫고 내려가는 거 끝입니다. 여기가 원래 회사 가치랍니다. 근데 분명히 바닥 다졌다 하고 지금 들어간 애들이 있겠죠. 남은 사람들의 인생을 또 폭망을 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은 제가 적정한 시점에서 매도 쳐버리겠죠, 그죠? 매도 쳐서 사람들 막 비명 지를 때 우리는, 아, 이것도 수익 났네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 사람들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는 경고를 해줬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와가지고 이런 거. 제가 주말에 초중도체에 대해서 이거 영상 올렸잖아요, 그죠? 싫어요. 뭐 미친 듯이 받고 있어요. 쟤들 물렸다고. 아니, 물렸다고 싫어해 박을 시간 있으면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오늘 다보링크가 살려줬잖아. 다보링크가 지금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까지 올려줬잖아요. 그럼 이건 살아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손절해서 싫어해 누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CCS 이거 봐. CCS 내가 여기서 미쳤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그냥 전문가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이거 뭔 지들 욕심에 뭐 초전도체가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냐.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린 거 근거자료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의 그 박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책을 쓴 책을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 신뢰도 거의 100% 이상입니다. 논문 이런 거 보고 글 올려드리지, 뭐 유튜버에서 뭐 초전도체 박사들이 뭐 와서 얘기하고 이런 걸로 글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 이상한 뭐 자기 위에다가 뭐 전극 두 개 꼽아놓고 뭐 실험하는 거, 그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불성실 법인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할 필요 없겠죠. 회사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건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상하니까 날 사지 마세요 라면서 이거 불성실 공시법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사요? 변경 전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이었는데 이태원에 누구로 바뀌었네요, 그죠?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한양행이 버린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 안 사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갖다가 유한양행이 뭔가 판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어떤 세력들이 오지 않을까,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차라리 두드려 맞아야 될 때는 두드려 맞는 게 맞습니다. 안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3부토건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사지 말라고, 이거. 지금 이거 며칠 사이에 지금 영상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뭔 3부토건이 무슨 우크라이나를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때쯤에 올렸으니까 이때 팔았어도 이거 절반 50%는 건지는 거잖아. 아, 거래 정지됐어요? 하한가 간 거 아니고? 하한가 갔지 뭐 지금. DYD 이제 빠져나와야 되겠죠. 야, DYD는 달라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끝난 겁니다, 이거.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사람들이 동전주 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차 산다고 그럴 때 내 생애 첫 차를 갖다가 뭐 박살나인 다마스 이런 거 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항상 보면은 돈 벌어가지고 뭐 제네시스 G90 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G80 90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식은 다마스 사고 있어. 다마스 사가지고 인생이 그냥 완전 박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타고 싶으면 주식도 이런 걸 사야 돼요. 차라리 G80 만드는 현대차를 샀으면 얼마야 이게. 현대차를 샀으면 차라리 주가 차익을 이만큼이라도 봤으니까 올해 초에 샀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G90 샀겠지. 레인보우가 1등이죠. 레인보우가 적자가 났던 부분은 얘들이 실제적으로 실용적인 로봇을 갖다가 제작을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면 얘들이 진짜로 했던 게 뭐 휴머노이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인 거잖아. 근데 유일하게 나사에서 1등을 했던 거는 이 기업밖에 없어요. 나사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 서울대를 나왔단 말이야. 서울대를 나왔는데 선택지가 있어. 적자 회사인데 레인보우가 있고, 여기는 나사 1등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KRM이 있고, 반도체 회사인데 유튜버가 1,400억을 끌고 와가지고 구독자 돈으로 로봇을 하겠대. 여러분들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냐고. 머리가 터지지 않은 다음엔 당연히 여기를 가잖아. 아니, 이게 뭐 청담동에다가 무슨 뭐 부동산 R&D 뭐 회사를 지어가지고 거기로 카이스트 애들을 뭐 출퇴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미쳤습니까?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KRM 가게. 고스트 로보틱스를 가겠지. 간다면은. 고스트 로보틱스를 가겠죠. 누가 이거 KRM을 가요? 머리가 터졌어요, 이거. 뭐 연봉을 뭐 몇십억을 준다고? 연봉 몇십억 주면 뭐해. 인프라가 못 따라오는데.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저한테 악플을 달고 있었던 애들도 진짜, 아우, 걔들도 지능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환율 빠지는 게 환선물 때문에 빠지는 거라는데 맞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선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큽니다. 하방으로 베팅한 거는 맞네요. 하방으로 베팅한 거 맞는데, 이제 있을 뭐 잭슨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거다, 미국이. 금리가 되면 이제 스프레드상 어느 정도의 차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투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환투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오늘 아마 달러 결제일이라서 지금 조금 갭 차이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수출 물량 있잖아요. 수출 물량. 수출 물량에 대해서 네고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차이가 있는 거다. 왜냐면은 수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선물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을 거잖아. 달러 환선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들어왔던 평균 가격이 1380원 정도의 물건을 팔았어. 물건을 팔았다고 치면 이걸 그냥 물건 팔고 그 다음에 선물부터 먼저 다운 때려버리면은 금리 인하 때 그만큼 또 차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지만 않으면 돼요. 읽지만 않으면 되고 급하게 물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급하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정말 기회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진행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시장에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빠지는 것도 유로나 이런 애들이 좀 살아나고 있긴 한 건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못 견디고 인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피봇 자체가 지금 틀어졌어요. 이게 좀 상당히 신기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외환에서 달러지수 한번 봅시다. 달러지수가 지금 폭락을 했겠죠.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빠졌다는 건데 달러지수가 이만큼 폭락을 하려면 엔화가 좀 올라왔을 거란 말이지. 엔달러. 원엔 올라갔죠. 원엔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터디 하시는 분들 지금 안 계신가? 달러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13이잖아. 엔화가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반대로. 1달러에 원래는 147엔으로 바꿔줬는데 지금 145엔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엔캐리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주가가 빠지는 만큼 다시 한번 시장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 내고 물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달러 상승이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결론은. 좀 이따가 미국 시장이 일어나면은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미국보다 금리 먼저 내리는 나라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미국보다 금리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국 내에 있는 투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각국 전 세계의 나라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은 내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알고 있는데 왜 하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손실을 막아야겠다 봐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시키는 거 요거 시켰던 부분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라는 거잖아. 그죠? 인플레이션 중에 호재라고 판단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물가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무조건 시장 경제에 좋지 않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플레이션 중에 호재라고 판단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임금 상승? 아니죠. 틀렸어요. 인플레이션 중에 호재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산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이 뭐다? 또 이야기하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서 좋아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가 인플레이션과 자산 인플레이션은 한끗 차이입니다. 자, 물가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죠? 원유잖아, 원유. 그죠? 원유가 WTI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60달러야. 70달러 합니다. 70달러인데 부동산처럼 9배 뛰었다고 생각해봐요. 140달러.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호재예요? 호재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호재라고 생각하는 착시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사는 게 맞습니까? 뭐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사는 게 맞나?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에 자산 인플레이션이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FED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과거에 실제로 그리스펀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펀이 연준의 의장으로 있었을 때는 물가 인플레이션만 걱정을 했다. 그리고 자산 인플레이션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어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서브프라임이죠. 그러면 이제 서브프라임을 한 번 더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답은 나왔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들에게서 받아볼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사이트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와 투자에 대한 선택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유튜브 뭐 한두 시간 보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스터디 참여, 실전방 참여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기 있죠? 번호? 여기로 연락 주시면 돼요. 소재 가능성 엄청 높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